폭증하는 가계부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은행권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졌는데요. 이 여파로 상대적으로 대출이 쉽고 이자만 갚아도 돼 상환 부담이 적은 보험과 제2금융권의 대출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보험과 제2금융권에도 은행처럼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집을 살때 보험사에서 돈을 빌려도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아야 합니다. 빚 갚을 능력을 꼼꼼히 따지고 원리금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은행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보험업권에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월 말 기준 39조 4천억 원으로 은행권의 8%밖에 안 되지만 최근 빠른 증가 속도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입니다. 1분기 보험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3.1%로 은행권의 2%보다 높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과 함께 보험권 분할 상환 담보대출 비중 목표치를 당초 2017년 40%에서 4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9월에는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특히 상호금융은 전체 가계대출 중 이자만 갚는 대출이 95%에 달해 분할 상환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축은행의 경우 우선 동향점검을 강화하고 필요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비은행의 1분기 가계대출은 한 해 전보다 5배나 늘었습니다. 은행보다 금리가 높지만 원금 상환 부담을 뒤로 미룰 수 있는 탓에 매달 생활비가 걱정인 서민들의 수요가 몰린 탓입니다. 원리금 분할 상환 확대 방침이 전 금융권으로 퍼지면 가계부채 질이 개선될 수 있지만 서민들의 돈 빌리기는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